4회가 문제였습니다. 홈런 4개를 몰아친 토론토 타선의 득점 지원 속에 순항하는 듯 했던 유현진 선수가 4회 두 번째로 대결한 텍사스 타선의 집중타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3과 3분의 1 이닝 5피안타 1피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1회부터 3회까지는 시즌 첫 승을 떠올릴 만큼 투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회에 집중타를 맞으며 유현진 선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 5개 중 4개를 4회에 연속해서 맞았으니까요. 1회부터 3회까지 유현진 선수와 4회 유현진 선수는 완전히 다른 투수였습니다. 그만큼 기복이 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현진 선수의 시즌 첫 등판 준비부터 불펜 피칭 그리고 토론토 더그아웃 분위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유현진 선수를 형처럼 잘 따르는 알렉 마누아 선수는 오늘 특별한 신발을 신고 더그아웃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현진 선수가 특별 주문해서 선물한 신발인데요. 마누아 선수는 오늘 유현진 선수 등판이라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회 초 텍사스 레인저스의 리드오프인 마커스 세미에는 유현진 선수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를 선보였습니다. 풀카운트까지 끌다가 8구째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3루 땅볼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타자는 다저스 시절 팀메이트였던 코리 시거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코리 시거를 1구 만에 6교수 뜬공으로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3번 타자인 미치 가버도 유현진 선수와 8구 승부 끝에 세미엔과 마찬가지로 체인지업에 방망이를 돌렸고요. 3루 땅볼로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이외에도 유현진 선수의 제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선두 타자인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2&2 카운트에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고요. 앤디 이바네즈는 유현진 선수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면서 투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타자인 닉 솔락은 투볼 로스트라이크에서 91.3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에 방망이를 휘둘렀고 이 공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점을 허용한 유현진 선수는 다저스 시절 동료였던 찰리 컬버슨을 2구 만에 내야 땅볼을 유도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2회에 닉 솔락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3회는 선두타자 존 하임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자인 일라이 화이트를 삼진 처리했고요. 마커시 세메에는 7구째 72.6마일의 커브볼에 헛스윙 삼진을, 코리 시거는 내야 땅볼로 아웃 처리하면서 이닝을 끝마쳤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4회를 맞이한 유현진 선수. 늘 그렇듯이 선두타자한테 볼넷을 허용하면 미묘한 흔들림이 보입니다. 선두타자 미치 가버에게 8구 만에 볼넷을 내준 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자인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초구 86.2마일의 커터에 방망이를 휘둘렀고요. 3루 땅볼 아웃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타자인 앤디 이바네즈한테 허용한 2루타가 유현진 선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타자는 홈런을 허용했던 닉 솔락. 닉 솔락은 마치 유현진 선수의 천적인 것 마냥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다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유격수 보호 비셋의 정면으로 향했지만 강한 타구를 잡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4-1-3루에서 찰리 컬버스는 유현진 선수의 몸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쳐서 유격수와 2루수 시프트를 뚫고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렸고요. 허술한 중계 플레이를 틈타서 2루에 안착했습니다. 이때 벤치에 있던 피터 워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유현진 선수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음 타자한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존 하임한테 다시 내야 안타를 허용하면서 실점하게 되자 찰리 몬토야 감독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마운드로 향했고요. 유현진 선수는 1-4-1-3루 상황에서 줄리언 메리웨드에게 마운드를 물려주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웨더는 대타로 나선 브래드 밀러에게 싹쓸이 2루타를 내줬고요. 이로 인해 유현진 선수의 자책점은 6점으로 늘었습니다. 메리웨더는 이후 코리 시거에게 적시타까지 맞으며 6-7 역전을 허용합니다. 결국 토론토는 이날 6-1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유현진 선수는 3과 3분의 1 이닝 5피 안타 1피 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70개의 공을 던졌고요. 스트라이크 비율은 61.4%였습니다. 이 기록은 유현진 선수가 빅리그에 진출한 이래 풀타임을 뛴 시즌을 기준으로 가장 좋지 않은 시즌 첫 경기 성적입니다. 반면에 토론토 타선은 1회부터 화끈한 불방망이 쇼를 보여줬습니다. 조지 스프링어의 리드오프 홈런과 매체프먼의 3점 홈런이 터지면서 4-0으로 앞서갔고요. 2회 말엔 데니 젠슨이, 3회 말엔 블라디미르 게레르 주니어의 1점 홈런이 터지면서 유현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현진 선수가 그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체프먼은 토론토로 이적 후 첫 홈런을 3런으로 장식했는데요. 그가 홈런을 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일부러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걸로 축하를 대신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과 결과가 가장 아쉬운 이는 유현진 선수일 겁니다. 경기 후 만난 유현진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어떤 심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투가 좀 몇 개 나왔던 게 좀 덜 연결된 것 같고, 뭐 오늘 뭐 1회부터 뭐 직구라든지 뭐 변화구라든지 뭐 제구 같은 건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쓸데없는 볼넷이랑 이런 게 좀 안 좋았던 부분이다. 뭐 자신감은 뭐 항상 있고 뭐 자신감 없이 마운드에 올라갈 선수는 아무도 없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수비 굉장히 많은 거 보여줬었고 항상 땅볼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오늘도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약하게 맞았으면은 그래도 수비수들이 잡을 수 있는 타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중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게 좀 강하게 맞아서 좀 수비들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타구들이 나왔던 것 같고 아무튼 항상 말하지만 나는 제구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4회 때는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몸 상태는 괜찮아요. 몸 상태는 괜찮고 어느 상황이랑 똑같이 적게 말 동안에 그 몸도 괜찮은 것 같고 전혀 몸 상태는 이상
그 전까지 그래도 투구스는 그래도 80개까지 던지면서 괜찮았었다고 생각하고, 또 매 그 정도는 던지고 시즌을 치르는데 뭐 제가 잘 던졌으면 뭐 괜찮았었겠죠.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오늘 비록 뭐 실점이라는 건 많이 했지만 이제 다음부터 조금씩 줄이면서 선발 투수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역할, 5이닝, 6이닝, 7이닝 이렇게 항상 던질 수 있게끔